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022년도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잡한 삶이 말씀으로 단순해지고 복잡한 생각이 말씀으로 단순해지고 복잡한 행동이 말씀으로 단순해져서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되는지 인간의 욕심으로 갈등하며 우왕좌왕하지 않고 명확한 믿음으로 말하고 명확한 믿음으로 행하여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세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육의 시작이 아니라 복잡한 육의 시작이 아니라 새 창조의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로운 2022년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육의 한 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창조를 만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